조선의 느바. 조선의 느바 오늘도 월간 점프벌의 편집장 손대범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LA 레이커스 추모 경기 시청한 사람이 400만 명이 넘는 걸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정확히 441만 명. 네, 이게 포틀랜드와의 경기였죠. 홈 경기였죠. 그때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치른 첫 홈경기였는데 뭐 코비 브라이언트를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세팅이 되어 있던 경기였고 그렇기 때문인지 더 많은 팬들이 왔고 또 경기장 밖에도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서 또 코비를 추모했습니다. 그때 또 레이커스도 신경을 많이 쓴 게 이제 좌석을 나눠가지고 한쪽은 티셔츠를 8번 또 한쪽은 티셔츠를 24번을 네. 이제 모든 관중들이 입을 수 있게 비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은 확실히 어떤 구단의 이 레전드에 대한 어떤 예우가 어느 정도 뭐 이런 좀 진정성이 있는지 좀 느낄 수 있었던 NBA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선수인지를 예.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그래서 441만 명이 역대 2위였죠. 네, 2003년에 휴스턴과 LA 레이커스 경기가 480만 명. 그때 샤키로 오닐과 야오밍 대결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ESPN이 중계하기 시작한 이후로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선수도 그렇고 팬들도 다 울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그때 그 장례 아나운서가 이제 베스트5 호명할 때 전부 다 코비 브라이언트 이름을 네, 불렀고 네, 그리고 또 코비와 지아나가 마지막 스테이플 센터에서 앉았던 자리에 또 추모 좌석을 만들어서 네. 네, 또 해놨고 아, 그 경기 전에 퀸쿡과 르브론 제임스가 오열할 때 아,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조인일 위원 같은 경우는 중계까지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목이 되게 말을 하면 할수록 메여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프타임 네. 공연도 아 진짜로 아, 이거는 CEO 제대로 못 보겠더라고요. 네. 진짜 네. 저희들도 그런데 네. 이 뛰고 있는 레이커스 선수들은 한 주간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특히 그 경기가 좀 많이 어수선했죠. 네. 네. 릴라드 그 포틀랜드 상대팀이었던 포틀랜드의 데미안 릴라드도 굉장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뛰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네. 뭐 데미안 릴라드가 경기 전 인터뷰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ESPN 이제 해설위원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집중을 하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코비를 만났을 때 해오던 거다. 그래서 코비를 가장 기리는 방법은 무지막지하게 붙어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뭐 그날 대단했죠. 뭐. 네. 아 그렇죠. 맘바가 릴라드한테 씌었다고 네. 하는 정도로 맘바 멘탈리티는 네. 뭐 제대로 릴라드에게 갔었던 경기였죠. 네. 네. 그렇게 레이커스가 서부 1위를 지키고 있고 동부 쪽에선 밀워키가 선두죠. 아, 네. 네. 압도적이죠. 40승 이미 돌파했고. 뭐 미러키 벅스는 사실 더 무서운 게 선수들을 관리해주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야니스랑 뭐 미들턴이 30분 남짓 뛰면서 지금 뭐 그런 기록을 내고 있으니까 과부하도 전혀 걸리지 않고 또 부데노자 감독에게 항상 필요했던 게 슈퍼스타의 존재였는데 야니스가 있기 때문에 올해 플레이오프나 뭐 네, 또 대권을 노릴 만한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 득실 마진이 12.4점이에요. 이게 NBA 역대 최다 점수차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1위가 71-72 시즌에 69승 거뒀던 레이커스가 12.3점 그리고 동률을 잃었던 미러키 벅스 70도 마찬가지로 공동 1위인데 12.3점 압둘 자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잡아가지고 가고 있죠 미러키 벅스가. 앞에 있는 둘을 잡았네요. 잡았죠. 비슷한 네. 그 역대 1위 네. 둘을 잡아 네. 잡아간다. 미러키가. 네. 저 테이블에 잘 묶어놨어요. 네. 네. 아, 저쪽 이렇게 선 긋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좀 상대적으로 젊은 피. 좀 꺼졌네요 지금. 네. 뭐 어두워두가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전술 전략만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자도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진짜 막 갈아서 쓰는 국내 감독들도 계시고 아, 네. 또 마이크 댄토니 휴스턴 감독들은 뭐. 진짜 선수 그 신발 이렇게 다 농구화 이렇게 펼쳐보면 다 달았대요. 아, 나 가끔 휴스턴 경기 보면 내 무릎이 아파. 그러니까 아, 진짜로 맨날 PJ 터커를 관리해주겠다 네. 하고 36분 뭐 한때 약간 유행을 좀 탄 어떤 뭐 스타일이긴 했지만은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든도 결국 나가 떨어지고 이런 뭐 웨스트브룩도 나가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아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인가 그쵸. 네,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올스타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명단 다 나왔죠? 야, 네 이제 나왔죠. 다 발표됐죠. 발표되면서 어떤 선수들은 웃고 어떤 선수들은 분노했죠. 일단 선수들이 분노를 하는 거 보면서 올스타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대회였구나 라고 느껴졌는데 일단은 뭐 동부 서부 할 것 없이 굉장히 또 뽑힐 만한 선수가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선수들도 열받아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지에서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데빈 부커. 그렇죠. 네. 데빈 부커. 정말 제일 이슈가 되고 있어요. 데빈 부커 그리고 동부에선 브래들리 빌. 브래들리 빌. 네, 브래들리 빌. 네. 네. 브래들리 빌은 진짜 빡쳐했죠. 네. 진짜 빡쳐했는데 그걸 코트 위에서 평균 지금 막 35점 이상 넣고 네. 있잖아요. 그런 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코트 위의 분노를. 근데 브래들리 빌은 또 올스타 한번 대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데빈 부커는 올해는 되겠지, 되겠지 했는데 떨어지니까. 진짜 이거 실력대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말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요게 있어요. 올스타라는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슈퍼스타와 잘하는 농구 선수는 다르다는 이게 방증인 거예요. 결국은 득점을 12점밖에 못해도 인기를 얻는 선수는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슈퍼스타의 기준은 참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정말 팬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올스타의 뽀록으로 뽑혔던 선수가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이었죠. 뭘로 뽑혔다고요? 디그린 같은 경우에는 올스타급이긴 하지만 이게 뭐 멀티로 팀빨로만 네, 선수는 팀빨로. 아니거든. 네. 그리고 고베 안 뽑혔는데 막 네. 이거 달라고 조롱하고. 조롱하고 진짜 그건 아니었어. 이거 달라도 그 사람 아닙니다 진짜. 네. 네. 근데 뭐 부커랑 빌 빼고 다른 선수들 누굴 빼 그러면 또 막상 뺄 선수 없죠. 없거든요. 없죠. 네. 그렇죠. 사실 서부에서 잉그램 정도, 크리스폴 정도.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잉그램도 굉장히 성장세를 이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이제 시카고에서 열리는데 잭 라빈이 안 뽑혔어요. 아, 그렇죠. 네, 잭 라빈도 뽑힐만 했거든요, 사실. 삐졌어. 덩크대회도 안 나온다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시카고에서 그래도 되는데 좀 시카고 출신 선수들이 뛰었으면 더 어땠을까. 네. 네. 청취자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뭐 올스타전 명단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명단이 기억 안 나서 계속 삥삥 돌리고 있어. 저도 왜 말을 안 하나 이러고 이제쯤 말할 때 됐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검색을 할 수 없으십니까? 우리 한 명씩 얘기해가지고 막히는 사람이 뭐 하게 할래요? 아 좋아요.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르브론이요. 아니 그런 거 없어. 아니 아테토쿤 보여. 네. 제임스 하든. 잉그램. 돈치치. 웨스트브룩. 크리스 폴. 트레이 형. 어 잠깐만. 뭐 벌써 막힌 거야? 아니 사보니스. 사보니스. 아, 큰일 날 뻔했다. 카와이 레너드. 브랜든 잉그램. 고베어. 도노바 미첼. 잠깐만.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 절반도 안 했어요. 이거 이거 내가 봤을 때 시청자분들이 이거 진짜. 네, 동부 주전. 켐바 워커, 트레이 영, 야니스 아테토쿤보, 박재민, 조엘 엠비드. 자기를 아 내가 있었네. 자기도. 자 서부. 주전 제임스 하든, 돈치치, 르브론 제임스, 카와이 레너드, 앤서니 데비스. 자 동부 백업 카일 라우리, 벤 시몬스, 지미 버틀러, 크리스 미들턴, 뱀 아데바요, 제이슨 테이텀, 도만타스 사보니스. 서부 백업 크리스 폴, 러셀 웨스트브룩, 데미안 릴러드, 도노반 미첼, 브랜든 잉그램, 요키치, 고베어. 다 알고 있었다고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대결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난 한 주 동안에 NBA 팬들이 가장 많이 언급했던 단어 중 하나가 자연스럽게도 맘바였을 거예요. 코비 브라이언트를 잘 표현해주는 별명이고 본인도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었죠. 그래서 오늘은 별명을 주제로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NBA 현역 선수 별명 중 가장 상징적인 별명은? 입니다. 현역 선수 별명. 그 박재민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블랙맘바라는 별명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데 킬빌이라는 영화에서 그 브라이드인가요? 그게 이제 암호명, 작전명이잖아요. 블랙맘바가.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다른 별명 같은 경우에는 뭐 팬이 지어주거나 언론이 지어주는데 코비 같은 경우에는 블랙맘바를 자기가 지었어요. 네. 나 블랙맘바야. 블랙맘바야 하면서 된 별명이잖아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다 인정해버렸죠. 네. 그러니까 뭐 그때 코트 위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지은 건데 저는 코비 브라이언트의 그 맘바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또 동포지션에 외모 때문에 생긴 별명의 소유자입니다. 아니 외모 비하이 되는 비하 아닙니다. 비하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정확하게 더 설명드리자면 털 때문에 생겼어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네. 제임스 하든의 털든 The Beard. The Beard. 털보. 털보. 네. 이거는 뭐 너무 그 개성 넘치는 별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수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더 수염. 더 수염. 더 수염. 더 수염. 그렇죠. 실제로 그 응원 문구가 있죠. Fear the Beard. 네. 그렇죠. 수염을 두려워라. 수염을 맞아요. 피해라. 네. 수염 난 자를 두려워하라. 네. 근데 이제 애리조나 주립대 때 증명 사진 찍잖아요. 털이 없거든요. 되게 귀여워요. 진짜. 네. 귀여운데 되게 유약해 보여. 맞아요. 얼굴이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이렇게 힘없이 내려. 약간 젖살도 있어요. 볼에. 그렇죠. 비약이 되는 비아 아닙니다. 비아 아닌가? 귀엽게 생겼는데 털이
있다 보니까 더 강인하게 느껴지고 또 오클라호마 시티 선도 초반에도 털 안 길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도 되게 유약해 보였는데 그때 맞고 다녔잖아. 론 아테스트한테 맞고 다녔잖아. 아 그렇죠. 이거 팔꿈치로. 팔꿈치야. 아 그때부터 기르기 시작하는 건가? 아, 엄밀히 말하면 론 아테스트는 아니고 월드 메타피스였습니다. 메타월드 피스 아닌가? 메타월드 피스. 박민재 씨.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범대형 하세요. 저는 농구 선수라면은. 그런 압도적인 모습에 생기는 별명이야말로 진정한 별명이 아닌가 싶어서 힌트. 진짜 말도 안 되는 플레이 안 현대농구에서 나타날 수 없는 뭐 턴오버를 어이없이 하나? 아니죠 압도적인 위력 압도적인 괴물 같다 압도적인 압도적인 네. 압도적인 아, 괴물 같다 육중한가? 압도적인 자이언 윌리엄슨? 이게 이모 옛날 같은 옛날 잡아? 괴물이다 이놈은 진짜 괴물이다 어디서 왔냐? 그리스에서 왔다. 아, 그리스 수상 괴물. 아, 그릭프릭. 아, 야니스 안데토쿤보. 맘바의 그 정신, 미션을 이어받아서 MVP가 된. 아, 네. 와, 근데 저는 그릭프릭? 그릭프릭을 국어로 의역한 것도 정말 누가 했는지 정말 잘 따서. 그리스 괴인. 그리스 괴인. 아, 진짜 괴인. 네, 괴인. 괴물이 아니라 괴인이라고. 괴인. 이거, 네. 이거 누가 처음 했는지 정말 궁금한데. 2m 11. 옛날 같았으면 센터를 봐야 되는 키에. 센터요? 센터. 네. 센터를 봐야 되는데 까드라고. 까드 맞죠? 어쩌 아, 네. 아, 글자 아, 리바운 잘 잡고. 리바운, 리바운. 어, 발음이 왜 이렇게 구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 키에 피펜 못지않은 그런 유연함에. 엄청난 보폭에 리바운드 30점은 기본으로 넘기고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부상의 위험이 보일 만한 플레이를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웬만하면 또 금세 돌아오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몸 자체가 약간 줄여놓고 보면 이 사람이 그냥 뭐 한 185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몸의 균형미가 정말로 지나치게 유약하거나 그렇구나. 지나치게 크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진짜 옛날 같았으면 빅맨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가 그렇죠. 밖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3점까지 장착해가지고 트리플 더블도 기록하고 있고 막 장난 아닌 거죠 지금. 더블. 되게 원로 해설자 같으세요. 네. 아 뭐 근데 번역을 해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털보 하든이랑 그리스 괴인 아테토쿤보인데 왜 다른 선수들 별명도 있는데 굳이 왜 이 둘을 꼽았을까요? 그 선수의 특징을 또 잘 나타내고 또 이제 언어 유희로도 많이 쓰. 면서 또 실제로 이제 아테토쿤보도 그렇고 하든도 그렇고 다 MVP 출신이라서 조금 더 이제 어울리는 별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징을 잘 나타내서 딱 말만의 별명만 얘기해도 사실 상대 입장에서 꺼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트레이드 마크가 됐죠. 이제는 또 두 선수의 아테토쿤보 같은 경우 이걸 또 브랜드가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만큼 좀 압도적이고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그 이름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 웨버는 C웹, 뭐 트레이시 맥그레드는 T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는 좀 심심해요. 네, 네. 아테토쿤보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도 너무 이름이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옛날에 NBA 선수들한테 아테토쿤보가 1년차 때인가 2년차 때 이 이름을 준 다음에 이거 발음해보라고 발음 시켰잖아. 잘 못했어. 아, 진짜로. 보통은 아무튼 이름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 뭐 요키치 같은 경우는 조커라고 그렇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좀 비슷한 다른 단어로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아이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훨씬 더 각인이 강하고 그렇죠. 좀 의미가 훨씬 크죠. 저는 이 선수 처음에 왔을 때 속공 날릴 때 깜짝 놀랐던 게 진짜 그 크기에 공 갖고 몰고 가는데 보폭도 엄청 넓고 드리블도 빠르고 근데 자유투 라인에서 뛰어올라 덩크를 하는데 이륙하는 느낌. 진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렇죠. 괴물이 따로 없다. 네. 이 별명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몰라요. 매직 존슨 같은 경우는 그 기원이 분명하죠. 고등학교 때 이 선수가 트리플 더블 기록했는데 그걸 아니, 보더니 오늘... 그 현지 기자가 와 저거 이제 마법 같다 해서 어빙 존슨인데 매직을 붙이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매직 존슨이 이름 같이 됐고 그렇죠. 본명을 잘 모르죠 오히려. 네, 저도 매직 존슨으로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커리랑 탐슨, 스플래시 브라더스 이거 같은 경우도 워리어스 홈페이지 그 컨텐츠 만드는 사람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해시태그로 스플래시 브라더스 써놨는데 아, 그게 맞아요. 이제 널리 퍼져가지고 별명이 됐죠. 커리랑 탐슨이 되게 그 별명 좋아한다고. 또 최근에 릅택동 나왔었는데 아, 너무 찰졌어. 그리고 뭐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박난사. 맞아요. 맞아요. 사실 예전에는 기자들이 좀 붙여줄 때가 있었어요. 피터팬, 뭐 총알탄 사나이 그렇죠. 그런 것들. 뭐 피터팬, 김병철 네. 그렇죠. 예. 컴퓨터 가드. 컴퓨터 가드. 이상민. 예. 뭐 있었는데. 요새는 온라인이죠. 거의. 네, 온라인이고 요즘에 또 기자들이 그렇게 붙인다 그래서 안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양동근은 바람의 파이터 이거를 몇 년 동안 밀었는데도 맞아. 아무도 안 쓰잖아요. 오히려 언론에서 이게 기자들이 밀면은 더 거부감이 온다.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얘가 뭐 이러면서. 그 라이언 킹.
오색은 했는데 그렇죠. 라이언 킹 별명 가진 분이 다른 이름 또 있다면서요. 이동국 선수. 네, 그러니까 네네. 이동국 건데 왜 오색은한테 갖다 붙이냐. 그쵸. 뭐 그런 얘기도 그 코비의 만바처럼 은퇴 선수들 중에서도 이런 매직 존슨 외에 또 별명 찰진 거 누구 있었어요? 앤설. 아, 이거. 아, 난 저는 그게 진짜 상징적인 것 같아요. 와, 그 저는 네. 선수님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아이버슨. 앨런 아이버슨. 아, 그쵸. 네, 네. 이름까지 얘기하죠. 제발. 아, 그리고 아니, 요걸 너무 잘한 게, 앤서잖아요. 앨런 아이버슨의 시그니처 신발 이름 뭔지 아시죠? 퀘스천. 퀘스천. 아, 진짜 대박이다. 이게 진짜로 너무 완벽한 너무 잘 마케팅. 예. 맞아, 맞아. 신발은 사실 정말 최악이었어요. 저는, 패트릭 유잉의 킹콩. 킹콩도 좋았고, 그 다음에 레지 밀러 밀러 타임. 내가 왜요? 아, 왜요? 뭐가요? 왜? 내가 지금 딱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래? 그러면 편집할까? 하킴 올라존의 드림. 더 드림. 바클리의 리바운드 하는 둥근 산. 데이비드 로빈슨의 해군제도. 해군제도. 네, The Admiral. 저는 숫자 붙이는 별명들이 생각보다 깔끔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뭐가 PG-13, CP-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니까 가능한. 그리고 크리스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3이 숫자 등번호 3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크리스폴 3세라서 3을 붙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P-3이라고 이제 집에서 부르는 거죠, 그냥. 그렇구나. 네, 뭐 피사마, 피사마 이런 식으로. 아니 응삼이다 아니면 응삼이요? 피사마. PG-13은 PG-13은 본인이 이제 직접 했죠. 왜냐면 처음에 PG-24였는데 등번호를 바꿀 때 본인이 PG-13이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마음에 줬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잘하면 영국 열번 노리려고 이렇게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려면 사실 원 클럽이 좀 돼야죠. 맞아요. 아. 또 뱀처럼 또 스네이크처럼 두 번을 또 이렇게 또 간보고 가서. 야 웨스트브룩 생일 때 그 클럽 생일 파티에서 여러분 내가 남아있길 원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내려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후년에 없어졌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레너드만큼 스네이크가 볼 조지예요. 네. NBA 현역 선수 별명 중 가장 상징적인 별명은 이었고 조현일 위원님은 제임스 하든의 더 비어드 털보. 그다음에 손대범 기자님은 아테토쿤보. 그리스 프릭, 그리스 괴인 꼽아 주셨습니다. 아니 와. 근데 지금 홍구 얻은 별명이지. 머리도 긴데 털 쪽을 좀 생각해야죠. 아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수염이 안 나서. 네. 저도 수염이 안 나요. 깎고 끝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 실제로 제임사든한테 네, 네. 면도기 업체에서 면도하는 광고를 맞아. 찍으면은 돈을 굉장히 많이 주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 하더니 그거를 이제 거절했었거든요. 예. A사에서 삼손이에요, 삼손. 머리 자르면 망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만큼 있는 거죠. 갑니까? 가겠습니다. 그 괴물은 되게 추상적인 단어예요. 자, 가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제 가슴에 와, 저거는 진짜 잘 줬다. 맞네, 맞네. 아니 그거. 그래. 아, 가겠습니다. 아, 괴물 진짜 주관적이다 오히려. 털 보냐? 군 보냐? 털 묻어 가지고 냄새 나고 하. 저거 다 듣는 동안 수염 잘할 것 같아요. 포호 털보 군보 괴물은 늙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군보 시작하는 선택은 털보 제임스 하든 털보 아니야 샤리 받고 사실 언론들도 이제 뭐 그런 또 커뮤니티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사실 누가 만들었는지는 굉장히 기원이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코비 같은 경우가 아니면 아니면은 뭐 브랜드에서 지어준 뭐 에어조던 이런 거 아니라면 뭐 킹 제임스도 사실 뭐 본인이 만들었죠. 그렇죠. 본인이 항상 킹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왕현일이다, 그러니까 왕재범이다. 저 기원이 그 갑자기 되게 조급해 보인다. 아니, 왕현일이고 그러니까 왕조. 네. 왕조. 네. 그렇죠. 아니, 왕서만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KBN에서 의학세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거든요. 부학세, 의학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의학세는 제가 봤을 때 점프볼 쪽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스팔딩이 저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제 인생의 첫 농구공이에요. 네, 첫 농구공이고 요 스팔딩이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KBL 공인구나 따로 있었잖아요. 국산 브랜드도 있었고.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스팔딩만 썼어요.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예. 네. 국산 공보다 이제 약간 조금 작은데. 조금 작죠. 네. 훨씬 이제 슛 던질 때도 편하고. 그걸 제가 갖고 싶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협찬 선물이 들어온 걸 저희가 날름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저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 저 나도 갖고 갈래. 댓글 안 돼요. 댓글은 아이디어를 좀 아이디어를 줘야지. 네. 네. 그래서 주제 선택되시는 분께 저희가 좋다. 스팔딩 농구공을 협찬받은 농구공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주제 많이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농구공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부럽다.